왜 남편분이 안 하시고 저걸? 아니 이제 제가 남편이 바쁠 땐 제가 해야 되는 순간도 있고. 저 괜히 힘들어요 저거. 네 쉽지 않습니다. 예. 아, 자격증이 굉장히 많네요. 네. 체험놀이 전문 자격증도 받으셨고. 대박. 저기 잔디밭은 카페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쉬고 놀고 할 수 있는 떡매치기 놀이도 하고 뛰어놀고 이제 강아지도 데리고 오신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힐링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 덥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아, 그럼요. 아, 시원한 거 말해서 봐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 단호박으로 만든 음료 준비했어요. 네. 아, 네. 너무 맛있게. 누구예요? 기농 시기가 비슷한 동지라고 해야 되죠. 아까 그 말했던 아 이게 단호박? 커피가 아니라 밥처럼 먹어도 되겠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 단호박 빵하고 네. 사각빵인데 한번 먹어봐. 이것도 오. 내가 고소하다. 고소해. 우리 진짜 예전에 참기름 짜던 시절이 있는데 이걸 되게 혼자서 딱 개발하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진짜 너무 부러워 지금. 어? 불과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우리 요만큼 진짜 했었을 때 생각하면 농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이다 보니까 서로 알아가고 또 서로 모르는 거는 물어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누구보다 되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집사람들끼리도 이제 형수님하고 만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놀러와서 하룻밤 자고 가고 또 물어보고 술 한잔 하고 고민거리 생기면 또 털어놓고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벌써 15년이 지나왔죠. 근데 색감이 너무 예쁘다. 노란색. 저 동로에 저게 랜드마크인 것 같아요. 네. 한중에 오더라고. 한 10명 정도는 아침부터 저희까지 하고 아, 치킨도 혹시 노란색이라서? 남편 동생들입니다. 아, 시동생들이요? 네. 가까이서 다 모여 사는 거죠? 네, 다 1분 거리에 살고 이야, 있어요. 자주 만나요. 재밌겠네, 진짜. 우리 세빈님, 노래 많이 들었는가? 들어볼까? 네. 그래, 한번 해봐라. 이번 달에 대회 나갈 수 있나 없나 엄마. 대회 나가자 진짜. 실전 없이 바로 가. 뭐야? 왜 이렇게 잘해? 그냥 재롱장치 수준이 아닌데요? 재롱장치인데? 상황에 의해서 귀농을 하게 되었지만 귀농에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새 아이를 더 자유롭게 키울 수 있고 농업과 창업을 하면서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곳에서 더 많은 꿈을 꾸고 그 이후에 후손들까지도 여기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사업체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오, 와. 너무 멋있다. 와. 공간도 너무 멋쟁이야, 예쁘고요. 멋쟁이. 네. 황농강. 네. 멋있다. 황농강이 저렇게 멋있고. 제가 아이들이 자전거 같이 타면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좀 답답하고 이랬을 때는 자전거 타면서 좀 속을 뚫고 이럽니다. 요즘 가족들이랑
함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답답했던 우리 지금 가족들이랑 함께 자전거 타는 것 같아요. And in the end I know that I'll be home. I'll go home. Let the bad times roll. Cause I'm with you and you're with me. Let the bad times roll. Cause we're together and that's all that matters to me. Yeah. 거의 그 완벽한데요 지금. 네. 귀노아 일 정말 잘했다. 딱 들은 순간. 저희 아이들 볼 때죠. 네, 그러니까 사실 서울에 살았으면 남편하고 지금까지 같이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남편은 새벽 1시에 출근하는 직업을 가졌었기 때문에. 아, 1시에 나가요? 네. 부르는 게 아니라? 네. 와. 근데 저는 새벽 1시에 퇴근하는 직업을 가지고 완전히 반대였군요. 아, 그럼 뭐만 나네?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이 지속적으로 되지 못했을 텐데. 의미없죠 사실. 네. 근데 저희가 내려오고 나서는 진짜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그 덕에 이제 새 아이도 얻게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서울에서 성냥갑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서 살았다면 뭐 아파트 하나 살려고 되게 막 힘들게 살았을 맞아. 것이고, 예, 근데 지금의 환경이 훨씬 더 저희 아이들이나 저희 가족들한테 당연하죠. 좋은 환경이고 또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느껴져요. 네. 창업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또는 귀촌 생활을 또 꿈꾸고 있다라는 부부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준다면 귀촌이나 이제 귀농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계획을 정말 세우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로 이게 진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금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네.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귀농하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귀농은 일단 대찬성이죠. 정말 찬성이죠. 내려오시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진짜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서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또 기회를 그만큼 주는 곳이기 때문에 맞아. 저는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귀농을 해서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귀농해서 옆에 자리 잡아가지고 호박빵 똑같이 만들어도 돼요? 일단은 잠깐 긴장하죠. 그건 생각 못했죠. 네. 아, 네. 예리했죠. 네, 똑같이 만드셔도 돼요. 왜냐면 사실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인기가 많아서 찾는 그렇죠.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다루었어요. 마음이 너무 넉넉하죠. 아, 이미 우리 황룡마녀님은 황룡강처럼 이렇게 넓은 마음가짐을 이미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또 많이 넓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네, 감사합니다.